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자 이제 내일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장의 마감의 흐름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시효과 상은 현재 2030선 코스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현재 72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리 봐도요, 진짜 경제지표 확인하고, 지금은 경제지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외국인들은 그런 좀 괜찮아지는 거 보고 좀 들어올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팔면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면이라기보다는 달러가 강세를 볼 때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참 쉽지가 않아요,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좀 요즘 들어서 달러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늘도 어느 정도 달러 강세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코스피나 그러니까 시장의 힘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신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심수민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주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는데 그쪽에 소식이 많은가요? 오늘 시장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 미국 증시가 좀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좀 갈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초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개인의 좀 강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좀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예. 강보합권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였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언택트 관련 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었고 바이오 업종도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금일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백신 기대가 좀 이미 선 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좀 의약품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섬유 유복이나 기계, 은행이나 이제 건설업 등 좀 관련 이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카타르나 이런 이제 대형 LNG 프로젝트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왔던 네.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 이제 철강금속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전인대 폐망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수급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은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현물 순매도세를 좀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고요. 앞서 아까 달러 환율 흐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락은 좀 제한이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국 경제 재개로 인해서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가 되면서 전일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중 간에 좀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경계감들이 좀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금통위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금일 달러 좀 움직임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는 좀 많이 말씀하시죠. 뭐 사실 지금 이제 리서치의 컨센서스는 바뀌셨어요 혹시 동결에서? 아직 동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채권 시장 쪽에서 보면은 인하하지 않을까 이쪽이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네. 이제 채권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네. 있어서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조금 뭐 하락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뭔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더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만 네. 해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고 일단 중반적으로 금통위원들 간에도 이견차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내일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좀 아무래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사실 채권 시장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얘기가 많아요. 뭐 이게 우리나라 좋게 보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과 더 채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은 반대로 채권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화 관련 상품들 다 파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요즘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보니까 오늘 증시 우리 쪽에서의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일단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12시 네. 기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도 약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계속해서 미국이랑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미국이 중국 제재 가능성을 좀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관련 긴장감을 좀 높인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 제재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또 다시금 미중 간 갈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험 회피 성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고 기관들인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는 외국인들 해외 이제 대규모 자금을 지금 현재 계속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위로 가는 것은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가기에도 조금 뭐 지금 유동성도 많고 개인 네. 투자자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지수는 막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투자자로 가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S&P500이 200일선에서 막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뭐 엔비디아가 3-4%대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라든가 다른 쪽이 좀 움직였다는 점 요것이 이제 시장 내외에서의 특징인데 요게 그대로 우리나라 쪽으로도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잠시 후에 동시효과 상황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 삼성전자는 어쨌든 가치 성장주로 굉장히 좋은 말 닿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포스코라던가 예전에 제조업 업체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1.3%의 상승세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이쪽의 종목들이 강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 카카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죠. 여기 3%대 하락 삼성 SDI 어제 정말 강했었습니다. 오늘 한 6%대의 하락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릴게요. 내일장에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